앞서서 오대장 어떻게 마감되는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마감 가격을 토대로 해서 오대시장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가 고민하겠습니다.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대신증권 영업부 양유선 대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 많이 풀렸죠? 날씨 대표님, 많이 풀렸습니다. 오시는데 바깥 날씨 오늘 어때요? 오늘 제가 진짜 여의도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바람은 좀 붙는데 이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봄이 한층 다가오고 있는 봄이 진짜 온 것 같다는 기분이 들던 하루였습니다. 예, 예. 근데 주식 시장은 벌써부터 충곤증을 느끼는 것과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모르겠습니다. 양효준 대리님, 네. 요즘에 그 영업부 이제 객장에 네. 이제 고객도 오시면 좀 뭐 어떤 좀 질문들 좀 공통적으로 좀 많이 받는다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어떤 고민들 좀 많던가요?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수가 대체 가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그쵸. 다우는 가는데 왜 우리만 빠지느냐 하물며는 주식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까지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대체 우리는 가는 거냐 마는 거냐. 오늘도 딱 그랬거든요.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빨간불 들어오긴 했어요. 했는데 상승폭 굉장히 미미하죠. 0.08, 뭐 어제랑 똑같은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2006.01, 코스닥도 그동안 한참 잘 나가더니 물론 상대적으로 강세는 보이긴 하는데요. 조금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느냐 마느냐 두 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 먼저 하나씩 해리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호텔신라 요즘 주가 흐름 보셨나요?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초부터 6개월 동안인가 그 리모델링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워낙에 그 호텔신라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그 객실 공사하고 뭐 화장실 공사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전관이 지금 운영을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한 업체가 운영을 안 해. 운영을 안 하면 매출이 떨어질 텐데. 그러면 주가도 떨어져야 될 텐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호텔 신라는 영업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고요. 전략도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왜 이렇게 네. 좋은 거예요? 일단 뭐 호텔 신라 말이 호텔이 붙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면세점, 네네. 뭐 백화점이나 마찬가지. 거기서 매출이 다 잡히죠? 네, 거기서만 80-90% 잡히기 때문에 뭐 호텔 영업에 관련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리모델링이 된다라면은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더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는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뭐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은 금방 끝나기 때문에 네. 뭐 상반기 이후에는 좀 괜찮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에 대해서 이제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줄었죠. 줄었다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중국인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인 관광객이 줄었지만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여행 가는 관광객 수가 훨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면세점 매출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이제 금산분리법을 좀 강화가 되면은 삼성 그룹이 조금 불리할 수 있지 않겠냐 얘기도 처음에 나왔었는데 네. 뭐 그런 부분도 최근에는 뭐 크게 뭐 이슈 될 건 없을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뭐 긍정적으로 외국인의 매세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상승을 시작한 게 아니라 한 1월 초 중순서부터 상승이 시작해 오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만 원 중반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상승 탄력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작년에도 고점대가 58,000원, 뭐 59,000원대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강하게 올라오기보다는 일단은 올라는 가는데 좀 점진적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점진적인 상승세를 그럼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그렇죠. 보유하고 되겠네요.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5만 한 4,5천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 예. 이상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지금 52,300원 정도 마감했는데 일단은 5만 원 초반, 5만 원에서 5만 1천 원 정도가 지지력이 좀 확인이 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좀 지지력이 잘 형성된다라면 거기서는 신규 매수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호텔신라. 양효선 대리님께서는 이 호텔신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조금 더 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횡보 구간에서 호텔신라 면세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 그 시세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좋은 수익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돌려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은 예. 좀. 예. 예, 맞아요. 하반기를 보고 투자하시는 거는 괜찮긴 한데 지금 네. 따라서 사기는 약간은 부담스러워요. 예, 지금 1분기 때 실적이 리모델링 때문에 좀 영업이익은 좀 마이너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은 좀 영업이익 쪽도 흑자 전환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예. 호텔 신라뿐만이 아니라 오늘 쭉 살펴보면 유통주들의 흐름이나 뭐 내수주 일부 내수주들 중심으로 해서 음식료주들도 네. 흐름 괜찮았고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순환매 성격일까요? 아니면 좀 진짜 좋아서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으로 봐서는 순환매라고 하기보다 오늘 솔직히 유통이나 음식료 업종에서 매기가 그렇게 많이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호텔신라나 아니면 자원개발주들 이런 걸 제외하면은 음식료 중에서는 하이트진로, 농심만 소폭 상승하고 그 외에 뭐 CJ제일제당 이런 것들은 조정이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물가 안정 대책 때문에 가격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좀 약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정부 규제 리스크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뭐 원단가가 최근에 좀 하락한 요인도 있긴 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봐서 그렇지 설탕 가격을 인하를 또 발표를 했고 삼미식품도 밀가루 가격을 인상을 하려다가 철회하는 등 대형마트, 이마트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있었던 그 가격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KTNG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가 그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거론했기 때문에 그 가격 인상이 있을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CJ제일제당이 만약에 이런 그 규제를 받는다면 연간 한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이제 좀 비용이 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곡물 가격이 좀 하락이 좀 된다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상세는 되긴 하겠지만요. 지금은 심리적으로 정부 규제 압박은 피할 수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규제들은 또 앞으로 또 계속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정가가 또 2차 업체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또 이런 압박이 자유로울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또 예전 그 앞에서 뭐 우리가 좀 알게 될 것도 있겠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요금을 인상을 결국은 했지 않습니까? 뭐 식품 가격도 그렇게 해서 또 인상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인 가점에서는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앞서 살펴봤었던 CJ제일제당에는 삼립식품, KT인지 그리고 대형마트 관련해서는 조금은 타격이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하죠. 지금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고. KT인지는 경우는요. 그 담배값 인상 여부요. 진짜 이거 담배 가격 인상되면 판매량이 감소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창희 대표님 혹시 담배 피우세요? 전 담배는 안 피는데요. 네. 판매량은 감소하겠지만 판매 금액은 오히려 지금 증가할 그러니까요.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다소 감소를 한다라고 네, 해도 왜 그러냐면은 판매량이 한 8년 전인가 7년 전에 500원 인상했을 때 예. 10%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전체 담배 인구가. 근데 금액 자체가 20% 이상 오른 거였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올라온다라면은 담배 인구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거로 인한 매출 증대는 더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제 매출 증대가 100%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로 인해 우려감이 조금 작용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판매량은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방금 드네요. 제가 유 대표님 말씀하실 때 저희 카메라 감독님, 스튜디오에 계시는 카메라 감독님께 여쭤봤거든요. 네. 담배값 오르면 끊을 거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3개월 예. 지나봐야 알겠죠. 아, 일단은 가격이 올라봐야 알 것이다. 네. 뭐 일각에서는 KT인지 뭐 담배값 오르면 주가 더 잘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 있어서 좀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계속해서 확인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는 오늘 호텔신라 토대로 해서 이슈 점검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도요 종목 한 가지 넣어봤습니다. 확인하러 갈게요.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조금씩 종목별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약간 좀 뱅가드 물량, 뭐 펀드 물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위축되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LG 디스플레이 흐름 괜찮았고 오늘은 삼성 SDI 점검해드릴까 합니다. 삼성 SDI가 폭스바겐에다가 전기차용 리튬 이온 전지
요거를 대량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이 어떤 회사입니까? 정말 그 독일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서 판매량 1등 아닙니까? 그런 회사 이제 뭐 대량으로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오늘은 주가가 2% 이상 올랐고 14만 2천 원입니다. 진짜 이슈를 이 수혜를 한 몸으로 받을 수 있을까 점검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오늘 이슈는 몇 점짜리입니까? 아, 오늘 이슈 자체로는 뭐 10점 만점에서 한 8점 정도는 줄 수 있, 예, 네.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삼성 SDI가 자동차 관련된 2차 전지 이쪽에는 좀 약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뭐 폭스바겐을 등에 입었기 때문에 네. 뭐 좋은 뉴스인데 문제는 이게 매출로 내일 당장 매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 본격적인 매출이 나온 게 2014,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네요. 그렇죠. 아직 1년 네. 반에서 2년 정도가 남았다는 부분들을 봐야 된다면 성장성은 뭐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바로 실적과 연결되기엔 좀 힘들 수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매출 기여도를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들 체크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 이후 그러니까 하반기나 2015년도부터 매출이 들어온다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삼성 SDI 주가가 뭐 급격하게 상승 전환하기에는 조금 뉴스가 조금 아까운 부분이 좀 한 2% 부족하다는 부분을 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이랑 아니면 이제 이번 이슈를 듣고 관심을 네. 갖게 되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문제는 이제 삼성 SDI가 좀 최근에 주가가 안 좋거나 박스권 좀 그렸던 이유가 네네. 이제 주력 사업에 대한 이제 그 성장성이 좀 정체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하고요. 그 예전에 이제 삼성 SMD를 이제 넘기었던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작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제 서서히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올 상반기 이후에는 좀 나아질 거라 보고 있고 또 이제 핵심 소재 부품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일단 주가가 뭐 하반 경기성은 일단은 그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오늘 14만 2천 원 정도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가격에서 오히려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높은 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14만 8천에서 15만 원이 아예 돌파 안착이 확인됐을 때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 조금 저점이 100% 확인됐을 때 오히려 이 밑에서 확인 매수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가격대는 조금은 어중간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유선 대리님의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폭스바겐과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 네. 이슈들 부각되긴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매출이 확인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멀어 보이고 네. 삼성 SDI가 뭐 전자 그 배터리 말고도 다른 거 많이 뭐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서는 좀 실적이 나올 만한 부분은 없는 걸까요? 조만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미 있는 실적은 한 3분기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예. 갤럭시 S4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리튬 폴리머 전지 실적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BMW로 해서 ESS랑 2차 전지 부분 실적이 같이 나오면서 3분기 때 실적이 좀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업이익으로 해서 700억, 매출 1600억가량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3분기 때 실적을 봐서 매수 시점은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2분기 후 말 정도 한번 매수 시점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양유선 대리님께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전략 딱 뭐 가격적인 전략도 좋고요. 어떻게 하라라고 딱 한 말씀으로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 3분기 때 실적을 봤을 때는 한 주가 흐름 한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로 한번 예. 트라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14만 원인데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좀 다 끝마치지 않은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간을 좀 두고 좀 가격적인 조정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14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2분기 때 분할 매수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양 대리님, 조금 전에 그 갤럭시 S4에 들어가는 그 전지 이름이 뭐라고 했죠? 리튬 폴리머 전지.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매출이 확정되게 된다면 KDB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나 봐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빵 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나 봅니다. 갤럭시 S4뿐만이 아니라 애플의 뭐 아이패드에도 이제 탑재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조금은 더 시간은 걸릴 거라는 얘기가 두 분의 의견은 좀 이렇게 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긴 시각에서 볼 필요 있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의 두 번째 이슈로 넣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발 리스크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의 조정, 2006포인트 오히려 뭐 보합이긴 했지만 빨간불 켠 거고요. 아 근데 조금 우려되는 게 또 주춤하다 보니까 뱅가드에 대한 얘기가 스물스물 나옵니다. 아, 특히 또 삼성전자 또 오늘 또 크게 조금 밀려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유창희 대표님 네. 스물스물 나오는 뱅가드 어떻게 그러게요. 봐야 됩니까? 아,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예, 있네요. 그렇긴 해요. 예. 일단 제가 보기엔 다음 주 만기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도 보신다라면은 프로그램 쪽으로 외국인이 거의 1,000억 넘게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걸 제가 아까 한 2시쯤에 확인했었거든요. 2시 넘어서. 근데 전체적인 외국인 매수세는 마이너스가 나왔던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좀 매도가 나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뭐 추정하건데 뭐 뱅가드 관련된 물량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뱅가드 벤치메이킹 병 포트폴리오 좀 추가적인 리밸런싱 작업이 우리 만기 앞져서 다음 주 월화수에 좀 있기 때문에 뱅가드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뱅가드 물량이 쏟아진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은 추세를 자체를 뭐 꺾을 수 있는 훼손하는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라는 부분들 투자자분들이 계속 상기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도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지수가 고점 때 2000포인트 때 계속 좀 저항감에 맞물리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거기에 맞물리면서 환율 얘기, 그러니까 원화, 엔화 약세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또 북한 리스크도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좀 움찔움찔 걸리고 있는데 뭐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2000포인트 이상을 가기 위해서 2100이나 2200을 가기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자리는 돌파가 될 거라 보고 있고 뭐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길게 봤을 땐 돌파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수상으로 2000포인트 지지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이제 지금 정별의 초입에 놓여 있기 때문에 1970이나 뭐 1980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보다 저는 더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 아직 예비군 훈련이 안 끝났기 때문에 북한 더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그게 걱정하지 예.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을 준다 그러면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북한발 리스크를 경험해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제 부각이 되면 아 그랬지 이때다 하실 네. 것 같습니다. 양유선 대리 아 그 유창희 대표께서 환율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양 대리님이 그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좀 봐주세요. 그 달러당 엔화값이 95엔에 이제 위로 올라서기도 네. 하더라고요. 아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뭐 약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양호한 건지 궁금합니다. 뭐 속도만 그리고 폭만 제한적이라면 괜찮은 건가요? 폭이 지금 오늘 상승한 걸 봤을 때는 별로 제한적이지 않고 또 한 번 오를 것 같은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보니까 ESB에서 금리를 인하한 게 아니고 동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엔저 현상이 더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 약세는 계속 이런 메커니즘이 다시 한번 발동이 되고 있는데 100엔까지는 안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ESB가 엔저 현상을 계속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더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엔? 이런 네. 추세를 봤을 때 100엔까지 저는 한번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당연히 수출주도 안 좋을 거라고 보시는 수출주는 거예요? 수출주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단기적으로 100엔까지는 일단 속도 있게 돌파한 이후에 85엔에서 100엔 사이로 해서 가격 안착을 시도하지 않을까. 일본이 원하는 것도 엔저가 계속 지속되기보다는 85엔에서 100엔 사이에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수출주들이 이렇게 가격 경쟁이 있는 것보다는 그 내수주들이 그 비용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얻을 것보다 실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지금처럼 속도 있는 엔저 현상은 일본에게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쨌거나 각국의 그런 노력이 있긴 하겠지만 엔저 현상의 그런 지속성은 앞으로도 계속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주들에 대한 우려도 지적해 주셨고요. 자, 이제 다음 주 내다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변수 있잖아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네. 3월 올해 첫 만기일입니다. 네. 동시 만기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네. 코스피가 1970, 80 네. 이것만 지지되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이탈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건가요? 글쎄 뭐 지금으로서는 크게 열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있고요. 네. 물론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글쎄 뭐 지금 부정적인 요인을 찾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환율하고 뭐 북한밖에 없는데 환율적인 부분도
물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90엔대를 한 달 동안 기간 조정 주고 올라와가지고 100엔대 위협은 하고 있지만은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로 1050원대에서 1090원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희석될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나쁘지 않다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지수가 어찌됐든 2000포인트를 올라오면서 발생한 게 외국인 수급 공백이에요. 한 2주 정도 동안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물론 코스닥 시장에서는 계속 연일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서 선물 옵션 컷오프 위칭 데이를 앞두고 나서 약간의 물량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거 숨고르기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마무리를 짓는다라면은 외국인은 다시 매수에 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가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될 수 있는 대형주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IT나 뭐 금융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다라면은 뭐 지금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일단 고점을 돌파한 종목군들 보신다라면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그런 종목군들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네.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군들 뭐 LG전자나 뭐 하나금융주 대우증권 이러한 종목군들이 괜찮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을 돌파한 종목군이나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저점에서 지금 외국인의 매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게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되 만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1월 중순부터 외국인이 급격히 매수가 들어온 게 2조 2천억 중에서 차익조로 들어온 게 한 1조 한 6천억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매도 물량이 지난 12월 작년 12월 달에 롤오버 되고 한 물량이 한 6천억 정도에서 7천억 사이가 예.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요 정도 물량으로는 시장을 크게 훼손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이후에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 상기하면서 계속 당분간은 뭐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앞서서 점검해 주신 종목 가운데 코스닥 시장 내에 있는 종목은 안 보이는 건가요? 왜 제가 코스닥 종목을 이번 언급을 안 했냐면은 지금 코스닥이 차익 매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상승을 좀 더 누릴 수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신데 네. 내가 신규로 자금을 투자했을 때 과연 코스닥이 좋을 것이냐 코스피가 좋을 것이냐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중대형주 종목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코스닥 시장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신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위태로울 수 있다.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은 언제든지 뭐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지수 때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주셨던 종목 가운데서 탑픽 네. 하나 꼽아주시죠. 일단은 뭐 또 양치기손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2000포인트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계속 보고 있고 언젠간 예. 돌파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2000포인트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다 생각을 한다면 증권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우증권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증권업종 자체가 뭐 증권사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수가 2000포인트 이상으로 간다면 시장의 기대 자체가 2000포인트 저항이 아니라 그 이상 간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한다면 업황도 지금이 바닥권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또 가격적으로도 어쨌든 종합주가랑 주가지수랑 비슷하게 12,000원대가 계속 저항으로 맞이하고 있었는데 지수가 2000포인트 이상으로 간다라면 이 종목 역시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한다라면 매물이 없다는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한 12,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하시면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라간다라면 한 14,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 보고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기간 조정이 길어진다라면 증권주도 역시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한 60일선이나 120일선 이탈한 자리가 조금 리스크 관리하신다라면 그 자리가 만 한 500원, 300원 정도 되거든요. 얼마 안 돼요. 손절가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를 놓고 짧게 놓고 대응하신다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유창희 대표의 탑픽 다음 주 대우증권입니다. 가격대 제시해드렸습니다. 잘 한번 보셨다가 이익 내셨으면 좋겠어요. 양유선 대리님의 다음 주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리님, 다음 주에 네. 어찌할까요?
네, 오늘은 북한 리스크가 별로 큰 영향이 없었지만 지난주 다음 주 이제 11일부터 북한의 리조브 연습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와 그리고 또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불거진 엔저 현상 이거는 네. 계속 이제 물고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쿼드러플 워칭데이 이제 만기 수급으로 해서는 외국인 수급은 이제 일단은 롤오버를 잘 할 것 같고요. 기관 쪽 수급은 만기까지 일단 좀 매도로 스탠스로 가져가지 않을까 해서 만기까지는 그 이전에는 좀 조정을 좀 예상을 하고 만기 당일부터 이후부터는 전고점이 2030까지 좀 다시 그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2030까지 접근을 할 때 코스닥도 뭐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지만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도 이제 대형 IT 종목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이제 종목이 있는데 저는 이제 대형 IT나 이런 쪽보다는 이제 IT 쪽에서 아까는 이제 그 중소형 쪽으로 해서 코스닥 종목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차익 매물보다 개별적으로 계속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가졌습니다. 아, 그 가운데서도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종목 맞나요? 네, 이오테크닉스. 예,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어떤 뭐 모멘텀이 있습니까? 네, 어저께 보니까 그 골드만삭스가 이오테크닉스랑 유진테크, 고영 같은 이제 종목들을 장비주들을 시장가로 해서 매수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물론 단기간에 다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바스켓으로 좀 들어오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크게 나쁘지 않은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대만향으로 해서 호공정 장비로 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실적 개선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장비들이 투입됨에 따라서 매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오테크닉스 지금 정고점까지 온 상태인데 가격적으로 해서는 4만 원 정도의 목표 가격을 하면서 관심 있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지금 오늘 마감 가격은 35,400원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그래도 오른 건가요? 최근엔 2차 상승까지 하면서 좀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서 예. 지금 약간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네네. 조정 시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수준이 4만 원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때까지 한번 이익을 좀 누려보자. 손절 가격도 혹시 좀 뭐 확인이 가능할까요? 지금 차트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뭐 어렵겠지만 예, 전고점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21선 지켜주는지 확인하면서 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멀리 이제 화면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조그맣게 보일 테니까 지금 화면으로 크게 띄어놨습니다. 예. 손절을 제시하고 맞습니다. 그 네. 시세였습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담아야 될 바스켓에서 수량이 그냥 한꺼번에 담아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좀 빠진 면이 없잖아 있지만 손절가를 제시하기보다는 매수를 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다라는 건데요. 예. 21선이 지금 약간 한 3만 4천 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3만 4천 원의 언저리 그것을 깨질 때는 강력하게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매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수. 예,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점검해봤습니다. 강력한 자신감. 4만 원서까지 어제 장중 최고점이었습니다. 한번 전략 세워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유스닥 유창희 대표와 대신증권 영업부 양효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